몸통 부분을 먼저 요술가위로 다듬어 준 다음에 몸통 아랫라인까지도 요술가위로 자연스럽게 자를 수 있어요. 처음에 쓰다 보면은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 같은 곳을 반복해서 자르다 보면은 민가위랑 같은 효과가 납니다. 요술가위는 셀프 미용도 이제 가르치고 해봤지만 요술가위 하나만 있어도 이제 거의 웬만한 몸 커트는 거의 다 잘하시더라고요. 제가 몸 커트 전용으로 민가위랑 이제 요술가위 사용했고, 그리고 곡선이 들어가는 부분은 커브가위까지 사용을 해가지고 몸을 어느 정도 커트를 해봤는데, 이제 이렇게 부실부실 올라오는 것들 있죠. 그런 거는 절삭력 100%인 민가위를 활용해서 아랫라인을 반듯하게 좀 더 잡아주시면은 선명한 라인으로 자르실 수 있어요.